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정세균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서울 종로구에서 출발해서 사천을 거쳐서 이곳 고성에 왔습니다. 제가 우리 백두현 군수께 물어봤어요. 지금 우리 고성 군민이 5만 3천 명이라고 하는데 한참 때는 얼마나 되었느냐? 그랬더니 10수만 명이 되었다. 13만 명 이상 될 때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고성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농촌에 공통된 현상입니다만은 이렇게 인구가 줄어서는 미래가 없지요. 어떻게 저출산 고령사회를 극복할 것이냐? 어떻게 농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백두현 군수의 일이자 또 대한민국 정부의 일이고 또 국회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도 저희들은 지방에 있는 재래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제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삶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관련된 비용을 낮추는 것을 비롯해서 시장을 현대화한다든지 또 필요한 개선사업을 하는 등등의 노력을 통해서 꼭 서민생활을 보살펴야 되겠다. 민생을 제대로 챙겨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국회의원들이나 정부나 또 백두현 시장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여러분,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백두현 시장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백두현 후보를 작년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군수로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좀 늦었습니다만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두현 군수 못지않게 저와 양문석 후보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양문석 후보는 대한민국의 이제 언론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언론 관련 시민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민주당 대표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저희 당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임위원은 급이 차관급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방송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위치였고 특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공정한 방송, 공정한 언론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양문석 지금 후보를 그 당시에는 언론 시민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때 방통위 상임위원 보궐로 추천을 하게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양문석 상임위원은 정말 책임감 있게 그리고 그 맡은 바 사명을 공정하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연임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양문석 방통위원이 임기를 마치고 저에게 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양 의원, 이제 고향으로 내려갈 때가 되지 않았어? 내가 보기에 양 의원은 국회의원 하면 제일 잘할 것 같아. 제가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대표도 했죠. 그 과정에서 많은 인재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을 잘 할 수 있는지 제가 압니다. 양문석 스타일이 국회의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고성시장 발전을 위해서 중앙으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또 고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SOC를 어떻게 확충하고 또 농촌을 어떻게 돌봐야 되겠다고 하는 정책이 있을 때 그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투지와 확신이 있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국회의원을 잘할 수 있는데 그런 투지와 열정이 있는 사람이 바로 양문석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문석은 방통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정말 많은 네트워크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양문석의 철저한 후원자, 서포터입니다. 저뿐이 아닙니다. 국회에 그런 동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들께서 양문석을 국회에 투입하셔도 마치 재선 3선 되는 사람처럼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양문석은 아직 국회의원을 하지는 않았지만 양문석은 잘 훈련된 정치인입니다. 초짜가 아닙니다. 양문석이 방통위원으로서 두 번 재임하면서 한 역할, 그게 말하자면 정치입니다. 이미 정치를 잘 이해하고 있고 제대로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고성이 필요한 국회의원은 바로 그런 정치인이지 다른 행정가나 공안검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보증하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 능력과 도덕성과 책임의식, 이 세 가지가 좋은 정치의 기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서 양문석을 국회에 보내주시면 양문석이 좋은 정치, 바른 정치,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후견인의 역할, 후원자 역할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군민 여러분, 고성시장 상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